여천 무비 큰 스님께 삼배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여천 모비 큰 스님을 양해를 간단하게 제가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천 모비 큰 스님은 일찍이 동진에 출가하시어 제방 사원에서 정진하셨으며 돌아가신 백년암 성철 큰 스님께서도 끔찍하게 생각하신 큰 스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경어 스님의 법을 이은 하남 대선사, 또 하남 대선사님의 법을 이은 탄어 대종사, 그분의 교법을 이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저술을 남기셔서 모든 부처님들 밝은 길로 인도를 하시고 또한 출가 스님네들을 기르다여 사부 대중 모두에게 밝은 눈을 켜주시는 카페 염화씨를 기념하십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제일 크게 이렇게 유명하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우리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크게 예를 써주셨습니다. 오늘 아주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하신 모비 큰 스님의 환영에 큰 박수를 정 있겠습니다. 선녀 스님의 부름을 받고 오늘 여기에 와서 구룡사 도량을 살펴보니까 그전에 내가 구룡사에 왔을 때하고는 아주 천지현격으로 변화와 발전이 눈부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지 스님의
지도와 또 사찰 관리, 또 신도인들의 교육, 여기에도 영향이 있겠지만은 아무리 교육을 잘 시키고 신도인들 교화 잘하고 사찰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신도님들이 따라주지 아니하고 협조해 주지 아니하고 또 스님의 뜻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법당의 넓이도 얼마나 넓어졌는지 배는 넓어 배 이상이 넓어졌네요. 지금 대왕봐도 그렇고 그런데 이러한 한마디로 발전은 오로지 신도님들의 그 정성과 깊은 신심과 원력이 이루어낸 결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범어사 강원을 거쳐서 불국사 강원을 그리고 은혜사 강원을 거쳐서 나중에 해인사 강원을 62년도 1962년도인가 가니까 거기서 우리 주지스님 선효스님을 만나가지고 다행히 스님 만나려고 강원을 네 곳이나 전전하면서 해인사에서 동문수학하고 64년에 같이 강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때 5회고 우리 졸업한 사람은 7명이라고 해서 맨날 만나면은 웃고 흩어지고 웃고 흩어지고 한다고 해서 5,7 소산회 이렇게 했어요. 내가 소산회 하자 하니까 누가 선효스님이 그랬나? 5,7회 또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 그래서 이제 5,7 소산회라고 이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5회 7명이 공부하느라고 맨날 만나서 농가하다가 웃고 웃다가 공부하고 공부하다 웃고 이러다가는 이제 또 각자 방으로 흩어지고 해서 그래서 웃고 흩어지는 그런 모임이다 해서 5,7 소산회라고 하는 그런 모임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잊어버렸는데 오늘 문득 이 자리에 오니까 생각이 납니다. 한 번도 회의를 해본 적도 없고 하지만은 또 근래에는 또 가야산에서 50년대 말 60년대 정말 고생하면서 공부한 그런 그 동고동락한 스님들의 모임이 있는데 회인사 가야산회라고 해서 그 가야산회에서 또 같이 이제 만나서 3개월마다 한 번씩 반가운 얼굴 마주하고 있는 그런 아주 이 절에 입문하고는 아마 이보다 더 지중한 인연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스님 중에 한 분이고 그래서 오라고 하면 제가 뭐 득달같이 달려와야 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또 내가 병고를 앓고 있을 때 지금도 뭐 아직도 병환 중이지만은 사형되는 효경 스님하고 늘 보살펴주고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많이 해준 또 스님이고 한 그런 참 지중한 인연입니다. 법회 와서 뭐 개인 인연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또 주지스님과는 그런 각별한 인연이라서 또 이런 자리에 이런 이야기 안 하면은 또 언제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이제 스님 잘 모시고 공부 잘하고 수행 잘하고 한 신도님들이 또 그러한 매력을 아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모시고 살고 부처님을 의지하고 부처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스님이 있고 신도가 있고 또 그 관계에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오고 가고 하면서
불교라고 하는 이 정말 수승하고도 훌륭한 이런 세계가 펼쳐지고 그 세계 속에 우리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 또 거기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 또 사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우리는 시간 나는 대로 형편 닿는 대로 이렇게 부처님 도량에 와서 신심을 갖고 가고 부처님의 지혜를 키워가는 또 그러한 참으로 다행스럽고 다행스러운 그런 그 신앙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 훌륭한 의지처를 우리는 모시고 산다고 하는 거, 이 또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다행스럽고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크고 작게, 또 내가 어리석었어, 또는 주변 가족이 어리석었어, 또 세상 지도자가 어리석었어, 이런 등등 많고 많은 인연으로 해서 우리는 고통을 겪고 문제를 얽히고 설키면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 슬하에 왔을 때는 그 모든 것 다 잊고 이렇게 밝고 맑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부처님 도량에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의지가 되고 큰 위안이 되고 참 얼마나 큰 의지처가 되겠는가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한다면은 불자된 이 인연이 참으로 값지고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지만은 또 이 순간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서부 경남 쪽으로 이렇게 지나다가 보면은 의뢰의 구룡사를 보고 지나게 됩니다. 늘 마음속에 있고 한 그런 그 구룡사, 오늘 이렇게 와서 신도님들 뵙고 참 부처님 인연에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서두의 말씀과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부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수십 년 부처님 슬하에서 부처님 믿으면서 살아왔으면서도 그 믿음의 소중함,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매 순간 느끼면서 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의뢰의 우리가 믿음하면 떠올리는 것이 화엄경 현수품에 신의 도원 공덕모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어떤 훌륭한 불도를 우리가 닦는다고 하더라도, 그 훌륭한 불도를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그 밑바닥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있음으로 해서 불도가 거기에 꽃 피울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엮어가고 온갖 우여곡절과 질곡의 상황에서 정말 밝고 아름다운 그런 그 새로운 삶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그 공덕도 결국은 믿음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서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 또 경전에서는 믿음을 표현하기를 땅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 구룡사 숲이 얼마나 무성합니까?
이 무성한 숲과 이 법당이 무엇으로 의지해서 저 초목이 자라고 무엇에 의지해서 이 법당이 이렇게 건립되어 있습니까? 바로 땅을 의지해서 초목이 자라고 땅에 의지해서 법당이 건립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저 자동차도 전부가 땅에 의지해서 굴러가고 걸어다니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땅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높은 빌딩도 하늘에 나는 비행기마저도 땅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날 수가 없고 빌딩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있음으로 해서 정말 부처도 되고 보살도 되고 아라한도 되고 도인도 되고 여러분들이 보살님 소리도 듣고 불자라는 소리도 듣고 스님이라는 소리도 듣고 그것을 인해서 또 우리는 정말 얼마나 우리 인생이 발전할 줄 알 수가 없습니다. 저 뜰 앞에 있는 등나무를 보십시오. 큰 소나무에 의지하니까 땅으로 길줄밖에 모르는 그 등나무가 하늘 높이 소나무를 의지해서 타고 올라가니까 치솟습니다. 우리도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에 의지한 관계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크게 발전하고 얼마나 밝아지고 얼마나 저 더 넓은 푸른 창공을 향해서 비상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밑거름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중요합니까? 저는 수십 년 부처님 의지하고 절집안에 공부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살았지만 새삼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참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 이 모든 것들이 그래도 부처님을 믿는다고 하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 단순한 의식의 세계에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마어마하구나. 그런 것을 새삼 느낍니다. 아마 이 가운데 계시는 우리 신도님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더 뼈저리게 믿음의 고마움을 느꼈을 분도 많이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님, 부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아니었으면 나는 오늘 이 순간 이렇게 이 법당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우리 돌이켜보십시오. 얼마나 믿음이라고 하는 거, 부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소중하고 값진지요. 하루 이틀 굶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또 경전에서 비유하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손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 주지스님이 이 마이크도 어떻게 그렇게 솜씨 좋게 잘 다루는지 척척척 다루는 거 전부 손이 합니다. 이 마이크도 전부 손이 만들어요. 전기도 전부 손이 들어서 기계를 만들고 전기를 발전시키고 또 킬 줄도 알고 이 건물도 손이 들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어요. 저 컴퓨터도 인공위성도 비행기나 기차나 뭐 모든 세상 것은 전부 손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손에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이 손이 들어서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냐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나 엄청난 일을 해내는 것이 바로 신앙심이다, 믿음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뜻하죠. 이 더운 날 무엇이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고 땀 흘리면서
지향부사를 부르짖게 했습니까? 뭐 입이 그렇게 합니까? 발이 그렇게 합니까? 눈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그 힘이 들어서 아무리 더워보십시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악한 환경일수록 우리 불자들은 기도하는 힘이 더 강해지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세가모니 부르는 그 목소리는 더 고조되어서 법당이 무너져라고 부를 줄 아는 게 바로 우리 불자들인데 그런 힘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힘이 바닥에 깔려 있어서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음력 7월은 우리 불교에서는 효도의 달이라 합니다. 7월 백중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또는 어떤 데는 결제 날부터 100일을 기한정하기도 하고 49일을 기한정하기도 하고 해서 열심히 열심히 내 자신의 수행과 조상 천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일 더울 철이죠. 하지만은 그 더위와 흐르는 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집에서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땀도 나지 않는데 조금만 더운 듯 하기만 해도 아이고 덥다 문 열어라 뭐 선풍기 켜라 에어컨 켜라 그냥 못 있습니다. 땀도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못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기도하기 위해서 절에 가는 일, 절에 가서 절하고 부처님의 이름을 외치고 하는 그런 그 일에는 아무리 그냥 땀이 흐르고 그 땀에 옷이 흠뻑 젖더라도 흠뻑 젖으면 젖을수록 흐뭇해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한참 108참회를 더운 여름에 할 때 땀이 안 나면 재미없어요. 땀이 팍 나가지고 옷이 푹 젖으면 그럴수록 더 흐뭇하고 뭔가 한 것 같은 그런 그 성취감에 푹 아주 젖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는 땀이 나기도 전에 벌써 덥다고 야단인데 아니 법당에 부처님 앞에 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덥고 옷이 젖도록 절을 하는데도 그것이 오히려 흐뭇하고 즐거운 심정이 되는 것은 왜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힘이 어떤 더위도 어떤 추위도 다 이겨내기 때문입니다. 참 신기하죠. 믿음은 또 맹화와 같다 그랬어요. 이 좀 더 우리가 거기서 좀 발전된 그 어떤 그 예를 든다면은 스님들이 연비를 하죠. 손을 태웁니다. 손가락을 태워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개 받을 때 연비라 해가지고 그 향불로 그저 따끔하게 그저 그 흉터도 안 나게 따끔하게 그저 하는 것도 뜨겁다고 생 야단인데 저만 하더라도 옛날에 60년대 초에는 그 관음예문을 가지고 일주일간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루에 그걸 이제 네 번을 하는데 연비를 21번을 해요. 한 번 할 때마다 21번을 하니까 하루에 네 번 하니까 그게 얼마입니까? 그때 연비는 향불로 안 해요. 삼배 있죠, 삼배. 삼배를 그걸 이제 촛물에다 적셔가지고 풀어요. 그럼 빡빡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 3cm쯤 되게 잘라요. 2cm나 3cm쯤 되게 잘라가지고 바로 이제 팔에다가 이제 세우고 촛불을 붙입니다. 그럼 삼배가 그 굵기가 상당히 굵어요. 그게 이제 탄내를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번에 무려 21번을 해요.
21번. 그걸 하루에 네 번 합니다. 그래도 하나 뜨거운 줄 몰라. 뜨겁겠지. 생살이 타는데 왜 안 뜨거워요? 어떨 때는 그 한 곳에다 자꾸 하니까 어지간한 그 간장 종지만한 크기로 허물어져요. 그런데 그게 뜨겁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야. 그건 저 경험이고, 어떤 이들은 손가락을 태우지 않습니까? 손가락을 다 태워요. 내 손마디를 다 태워. 가시 하나만 찔려도 아픈데, 그 태울 때 기름을 칠한 그런 천을 가지고 감아가지고 불에다 태웁니다. 그러면, 난 보진 못했지만 연배한 스님들은 여럿이 봤으니까요. 근데 그게 뜨겁다고 느껴지면은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누가 성냥불만 조금만 이렇게 갖다 대도 뜨거워서 그냥 싸우려고 드는데, 개 받을 때 연비하는 문제, 관음 예문할 때 연비하는 문제, 심지어 손가락을 태우는 문제, 다 뜨거운 건데, 그것이 뜨겁게 느껴지지 아니한 것은 신심이라고 하는 그 맹화가, 신심의 열기가 그 손가락을 태우는 것보다 더 뜨거운 거예요. 신심이 더 뜨거우니까 그 나머지 손가락 태우는 뜨거움은 뜨거운 게 아니에요. 큰 병이 있는 사람은 작은 병은 병도 아니거든요. 큰 병에 치우쳐가지고 그 큰 병 앓기 바쁘지 작은 병은 그건 병도 아닙니다. 그와 같이 손가락 태우는 게 왜 안 뜨겁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뜨거운 신심의 열기가 타오르기 때문에 그건 뜨겁게 느끼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가슴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신심이 더 뜨거워. 이러한 이치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더운 날 땀 흘리면서 절을 하고 지장보살을 부르는 일이나 21개씩 한 자리에다가 연비를 해가지고 팔을 태우는 일이나 심지어 손가락을 통째로 태우는 일이나 이 모든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느냐. 다 신심의 열기, 신심의 맹화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신심을 자꾸 증장하면 증장할수록 이건 끝도 없이 불어나고 끝도 없이 강해지고 끝도 없이 맹렬해집니다. 우리는 어려서 뭐 감기 걸렸다든지 몸살을 한다든지 이런 소리를 못해요. 그러면은 노스님들로부터 당장 지적받기를, 야 신심이 없어서 감기 걸리고 신심이 없어서 몸살을 하지, 신심이 있어봐 그까지 몸살이 어디부터, 감기 어디부터, 이렇게 꾸중을 듣습니다. 아프다고 소리 못해요. 잘 아프지도 않고 사실은 신심만 있으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손가락을 태워도 그게 뜨겁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가슴 속에 있는 신심이 더 뜨거운데, 그 뜨거운 신심이 있을 때는 그 뭐 몸살이니 뭐 감기니 마음이 해이해지니까 몸살이 오고 감기 오는 거죠. 저부터라도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이 신심이라고 하는 거에 참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참으로 묘한 것이고, 이 힘만 우리가 제대로 잘 키워간다면은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인생사가 아무리 외롭고 힘들고 온갖 어려움이 많다 하더라도 다 견뎌낼 수가 있고 그것이 결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일신상에 있어서 뭐 우리가 흔히 그러죠. 내 팔자 기구해서 나는 이런 인생을 사느라고 들어 호소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팔자 아무리 기구해도 부처님 앞에 신심이 열화와 같으면 그건 그 기구한 팔자 전혀 돌아볼 겨를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거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까지 그 팔자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냐고. 세상의 꽃은 다 바람 맞으면 피고 비 맞으면서 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기구한 인연들로 인해서
오늘 이 순간까지 나의 꽃을 이렇게 피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꽃도 그렇게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피어와서 오늘 구룡서 법당에 이렇게 부시 앉아서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장보살 성호가 그게 부를 줄 모르는 사람은요, 그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못 부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불러라 해도, 천금을 주고 불러라 해도 못 부릅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을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목이 터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철스님 본문 테이프를 들어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봉암사에서 결사한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청담스님과 결사할 때 청담스님이 밖에 나가서 볼일을 보고 돌아오면서 그 스님은 장삼을 입고 늘 출타를 하시거든요. 돌아오자마자 배가 고프고 목도 마른데 대중들을 모아놓고 내 이야기 좀 들어봐라, 내가 오늘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노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옷도 벗지 않고 물도 안 마시고 이야기부터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이야기인데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다그치느냐고 하니까, 저기 어디 시내를 지나다가 마침 시장이 섰는데 거기에 거지가 동양을 하더라고요. 동양을 하는 길에 돈이 마침 넉넉히 있어서 도와주고 싶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시주물이라 시주물을 거지에게 주면서 그냥 주기가 아무래도, 그리고 작은 돈도 아니고 뭐 거지 같으면 한 1년을 먹고 살 정도의 그 돈 같이 생각이 드는 거라, 그 돈을 주 그렇게 그냥 주기가 너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거지 보고 나무아미 타불을 세 번만 외워라, 그러면 내가 이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그때 뭐 5원인가 되는 돈, 아주 큰 돈이었대요. 큰 돈인데 보여주면서, 돈을 보여주면서 이 큰 돈을 주는데 나무아미 타불을 세 번만 불려라, 그래서 당신과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해주겠다, 그렇게 간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거지가 있다 돈을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내가 그걸 어떻게 불러요? 내가 그걸 어떻게 불러요? 이러다는 거예요. 그 청담스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하도 딱하기도 하고 기가 막혀가지고 사정사정 했다는 거예요. 돈을 줄 테니까 나무아미 타불을 세 번만 불러라, 제발 세 번만 부르면 내가 이거 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 거지가, 아이고 그걸 내가 어떻게 불러요, 그걸 내가 어떻게 불러요. 그래서 청담스님이 너무 놀라고 기가 막히고 해서 그 길로 봉암사에 달려와 가지고 대중들 모아놓고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그 얘기부터 하더라. 그 얘기가 성철스님 법문 테이프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 부처님 이름을 우리는 마음 놓고 그죠? 가면서 오면서 그죠? 일하면서 빨래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뭐 심지어 화장실에까지 가가지고 그죠? 볼일 보면서까지 막 부르는 그런 인연을 우리는 가지고 살면서, 그게 이제 얼마나 귀중하고 다양한 인연인가, 부처님하고 이 깊은 인연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인연인가를 우리는 잘 모르고 살잖아요. 그래서 근래 저는 어디 가나 저 자신에게 다짐하는 뜻도 되고 또 더불어 함께 하자는 그런 의미도 되고 해서 이 심심을 특히 강조를 합니다. 보십시오. 못 부르잖아요. 돈을 준다 해도 못 부릅니다. 이 심심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만 나면은 그 장난삼아라도 부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못 부른 거예요. 겁이 나서 못 부른다는 거예요. 신심은 또한 지팡이와 같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 뭐 관절염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지팡이 짚으면요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참 의지하기 좋아요. 사람보다 더 좋아요. 지팡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그렇게 지팡이가 되어줍니다. 우리가 어디 의지하지 않고 살기가 어디 쉽습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주변에 물론 부모를 믿고 자식을 믿고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가까운 친지를 믿고 도반을 믿고 친척을 믿고 그런 믿음도 많습니다. 그러나 끝내 우리가 변함없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이 불교에 대한 신심, 믿음이 아닐까. 마치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지팡이가 되어주듯이 외로울 때나 슬플 때나 늘 내 가슴에 믿고 의지하는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 있다면 자기도 모르게 벌써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하고 이렇게 속에서 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또 후련하고 편안하고 의지가 됩니까? 신식으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신심명에서 말했듯이 신심불이요 불이신심이다. 믿는다는 것과 우리의 마음, 진정한 우리들의 참 주인공, 진실한 생명체, 그 한 마음자리와 또 믿는다고 하는 그 마음작용, 마음작용이 둘이 아니다. 신심불이요. 그 둘 아닌 것이 진짜 신심이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경지까지 우리가 나아가도록. 앞서 설명한 신심은 나눠져 있는 너와 내가 있고 믿는 내가 있고 믿을 대상이 있는 그런 신심을 이야기했다면 결론은 그 신심이 궁극에 가면은 관세음보살을 믿든 지장보살을 믿든 누구를 믿든 간에 그 믿는 것이 절정에 이르면은 신심불이라. 믿는다는 것과 믿는 그 마음이 결코 둘이 아니고 그 둘 아닌 것이 진짜 바람직한 신심이다 하는 그 자리에 가면은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관세음보살이 됐든지 지장보살이 됐든지 반야심경을 외웠든지 뭘 하든지 온만의 반명음을 하든지 지극히 하면은 정극광통달이라 지극히 하면은 그야말로 저 태풍의 눈에는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함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지극히 부르고 부르다가 정말 정점에 이르면은 정극광통달이다. 고요함이 지극해서 우리의 마음 광명이 툭 터지게 돼 있어요. 뭐 우리 조상 천도를 위해서 그리고 내 안녕을 위해서 내 집안을 위해서 지장보살 부르고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이 그냥 단순한 신앙 같지만은 물론 거기까지라면 단순한 신앙이지만은 그 부르는 저 깊은 바닥에는 최고의 높은 도와 상통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심불이요 불이신심이다 믿고 부르는 그 마음과 또 그 본래의 마음이 결코 하나이라고 하는 그 경지에 이르는 그 길로 우리는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조상 천도를 위해서 하고 또 마음의 안녕을 위해서 하고 가정을 위해서 하고 자식을 위해서 하고 집안 사업을 위해서 하고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걸음 한 걸음 정극광통달
지극히 고요해져서 우리의 마음의 광명이 푹 터져버리는 그런 길을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 땀을 흘리면서 절을 하고 힘차게 지장보살을 부를 때 성큼성큼 아마 그 가는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참으로 부처님과의 맺은 인연 너무 자다가 일어나서 생각해도 감사하고 고맙고 또 그 감사하고 고마운 생각을 더욱더 신심을 굳혀가는 신심을 증장시켜가는 그래서 그 단순한 신심이 궁극의 깨달음으로 향하게 하는 그런 그 좋은 인연과 또 신심을 굳게 다지는 그런 그 지장 기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